선택해 주셨습니다. 아, 예. 아, 저 때가 제일 궁금해요. 무슨 얘기 하는지. 자, 케일,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공 뽑아야지. 공을 뽑아야죠. 네네네. 예, 이제 케일과 결혼해야 될 가수 세 분이 남아 있습니다. 아, 대기실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임태경 그리고 우리 남우현 그리고 알리 씨 정말 다 강자들만 남았습니다. 아, 임태경 씨는 제가 지난번에 이 목포의 눈물을 불렀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셔서 동백 아가씨를 부르셔서 제가 졌어요. 예. 근데 오늘 동백 아가씨를 부르신대요. 아, 오늘도 동백 아가씨예요? 네. 아야 이거? 야 그러네. 어떻게 건들건들하게 공을 뽑네요. 아 이게 뭔가 예. 아, 이게 뭐 보이? 안 보이네. 예. 자. 임태경 같은데요? 아니 아무리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욕을 하시면 어떡해요. 예, 아우 깜짝 놀랐어. 마이크가 없었던데. 이제 확률이 3분의 1이기 때문에. 그렇죠. 임태경 같아요. 이분 오락실에 가서 예. 진지한 마음으로 오늘은 기록을 세우겠다. 예. 라고 늘 도전을 하는데 끝판왕입니다. 알리입니다. 아! 끝판왕 알리. 아! 내가 뽑아도 또 알리를 뽑네. 와, 다섯 번 연속 나 다음에 알린 거예요 지금. 저는 불의 명곡에 처음 왔을 때 불렀던 고추잠자리.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저를 알려보고자 합니다. 그리고 정적으로 끝낸 그 대목이 지금까지 뇌리에 남습니다. 문을 열어준 곡. 그 곡 이후로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나나나까지 연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인 것 같아요, 그 아이가. 아,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. 가고, 관객들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칠 수 있기를. 예, 제가 요즘에 무서움이 생겼어요.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네,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아, 어떡해, 나 뭐고. 안 되는데. 괜찮아? 인연 체크. 네. 하고, 손 크시고 올라갈까? 크시고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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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려 같은 박수! 네. 아이고. 저기, 잠시만, 죄송합니다. 아이고. 그래요, 아. 감정이, 예, 아무래도. 다시 뭐.